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정우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을 보시면은 선물 있습니다. 링크 하나 있거든요. 그거 누르신 다음에 HMM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체험, 또 다양한 이벤트 혜택 이런 것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친구 추가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볼까요? 이게 HMM이 기존이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좀 달랐습니다. 다른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다 HMM 보시면은 제가 맨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시장 흐름, 수급 이거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투신이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좀 유의미하죠.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별다른 포지션 안 가져갔고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또 장이 어제 나스닥 3% 떠가지고 오늘 좀 뜨면서 시작을 했죠. 네, 뜨면서 시작을 했고 좀 밀렸는데 그래도 괜찮다. 왜 그런고 하면, 예, 고점과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는 상승 추세의 흐름을 타버렸습니다. 이건 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는 흐름만 보이다가 돌려준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했다? 거래량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 많지는 않아가지고 언제든지 요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확산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추세를 지지받을 수 있을지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슈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계속 진짜 어제 장이 좋고, 예? HMM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바로 뭐 그냥 뭐 이거는 뭐 괜찮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계속 나왔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해상운이 모레 반에 반토막, 해운업 4분기 실적 빨간불. 바로 어때요? 뭐가 나요? 온도 차이가 바로 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뭐 기사를, 제가 뭐 기자도 아니고 기사를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단순히 아무래도 뭘, 그러니까 종목을 대충 얘네들이 어떤 기사를 보통 써내고 장이 이럴 땐 어떤 기사를 쓰고 장이 안 좋을 땐 어떤 기사를 쓰고, 그리고 뭐 실적이 나오거나 뭘 할 때는 뭐 만약에 뭐 주가를 좀 팔아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떤 기사를 쓰는지에 대해서 사실 뭐 한두 번 봤겠습니까? 맨날 실적 시즌 되면 뭐 헛소리 했다가, 장 좀 좋으면 뭐 좀 뻘소리 좀 했다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래 뭔가 허브경제TV 정원철 대표 말은 한번 들어볼 법해 라고 했을 때 뉴스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네. 우리나라 뉴스를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세요. 그리고 뉴스 따라서 뭘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건 굉장히 진심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아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게, 아 이런 얘도 뭐 이런 관련주구나, 이 정도? 아 얘도 이거 관련주구나, 엮으면 엮일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이 정도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약간 뭐 고점에서 너무 행복해로 계속 돌린다, 뭔가 좀 팽팽 돌리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은 아 이거 팔아먹으려고 올리는 기사일 수 있겠다. 혹은 주가 떨어지는데, 보통 이것도 케바케긴 한데요, 주가 떨어질 때 좋은 얘기 나오는 종목치고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왜냐면 사람들 못 팔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단순히 1차원적으로 받아들인 게 제일 좋아요. 아 얘 이거구나, 아 쟤 저거구나, 아 얘 이렇구나, 이 정도 받아들이는 게 좋지, 뭐 예를 들어서 1차원적으로 해석하라고 해가지고 좋은 얘기인데 해가지고 행복해로 팽팽 눌려가지고 이거를 왜 팔아 이거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루가 다르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그죠?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매도 공포감 커지지만 살 기회는 있다. 쇼커버링 노려볼 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본래의 기업과는 크게 상관이 있다 없다? 본래의 기업과는 크게 상관 있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운에 기대라. 그냥 뭐 요즘에 시장 좀 반등하고 그러니까 반등할 때쯤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많이 쳐놨으니까 쇼커버링 한번 주지 않겠어? 그때 한번 우리 같이 외국인들이 사주는 거나 보면서 등 떠밀려가지고 가만히 있자.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 되냐 이거죠. 이것과 이런 영향권 없는 기사들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본질에. 이 친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고,
아, 못 올라갈 만한 뭔가 이렇게 가로막을 법한 게 뭐가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지, 뭐, 쇼커버링을 기다리자. 뭐 사봉이 실종, 사봉이 실종 안 좋은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없잖아요. 그죠? 사봉이 실종 안 좋은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팔으라는 거야? 더 사라는 거야? 아니면, 매수 조치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뭐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3분기 실적이 제일 좋을 거예요. 4분기로 꺾이고 내년으로 가면 꺾입니다. 그러면은 HMM이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뭐밖에 없어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난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민영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에 내 돈을 베팅을 해야 되냐 이거죠. 예.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 부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보고 아니라 그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추세를 좀 정확하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는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네, 오늘 좀 돌파를 해주려면은 거래가 좀 붙어줬어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그렇게 뭔가 유의미한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다. 유의미한 액션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맞고 떨어지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별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내일은 매수를 해주는지, 그리고 여전히가 아니죠, 일주일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던 누구? 외국인 기관들, 외국인 말고 기관들, 얘네들이 거들어주는지, 그런 다음에 개인들의 매도가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추세 자체를 맞고 떨어지는지, 혹은 내일 2만원 위로 상방 돌파를 해주면서 가주는지, 이 정도를 계속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 계속 이렇게 체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나도 일도 해야 되고 본업도 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 그걸 계속 보고 있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이제 봐드리고 있고, 또 체험도 받으시면서 개별적인 종목도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좀 대응하는 데 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VIP 문의 체험 신청 한 번씩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댓글 보시면 뭐가 있다? 체험 신청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